관련주가 눈에 띈다. 아 이거 또 뭐 투자를 하는 거예요. 현장에서 투자할 게 없기에요. 아니 전인구 씨 안 찾아오면 되지 않나요? 아니 그래도 이기려면 또 공부 좀 해야죠. 공부하시는 거 아니죠? 아 아니요. 공부하시는 거 아니죠? 공부하면 저는 좋죠. 근데 원래 네. 함께 살자라고 하지 않았어요? 아, 아니, 그러네요. 그렇지. 함께 살자 해고서 네, 답을 네. 안 했어요. 아 근데 아까 네. 힌트 주신 것처럼 또 이런 거 1등하면 또 뭐 주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! 네,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긴장돼. 자, 할게요. 자, 여러분, 지금 애플, 구글이 사용되는 전력의 100%가 태양광,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? 예. 네, 뿐만 아니라 아마존, 페이스북도 사용 전력의 100%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도 SK,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같은 목표를 갖고 있고요. 이를 위해서 이 기업들이 모두 풍력 발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. 사실 풍력 발전 관련주는 이미 2007년에 한 차례 핫했던 적이 있었는데요. 시간이 없네. 자, 지금 시장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특히 해상 풍력이에요. 풍력 발전기는 대형화가 될수록 발전 단가가 낮아지는데 육지보다는 바다. 이 바다도 더 멀수록 발전기가 대형화에 유리하거든요. 먼 바다일수록 풍량을 이용하는데도 더 유리할 수 있고요. 이런 걸 부유식이라고 하는데 공간적인 제약도 덜하죠. 그런데 먼 바다까지 나가서 발전기를 설치하려면 육상 풍력에는 없는 새로운 구조물이 필요할 거예요. 또 구조물뿐만 아니라 설치를 위한 특수한 장비들도 필요할 겁니다. 여러분 모두 장비에 중요해주세요. 장비. 시간 넘었는데 반칙 아닙니까? 임구님, 제가 그 유튜브 채널 평소에 잘 보고 있는데요.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해상풍력 장비 쪽으로 실제로 투자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아, 그거는 제가 끝나고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파이팅! 네. 네. 자,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는 전문 투자자가 아닌 우리 같은 많은 일반인들한테서 직접 돈을 구해서 어떤 물건을 팔거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건데요.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풍력 발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사실 우리는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풍력 발전이 진짜 우리 생활에 이용될 거라고는 와닿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. 아, 네. 지금으로서는 발전소가 설치되는 지역 주민분들 생활과 더 가까운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런데 이 주민들이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풍력 발전에 같이 투자하고 그 이익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방식으로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을 하면은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투자한 시민분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수익이 발생되는 겁니다. 실제로 태백에 있는 가덕사 풍력 단지가 이런 방식으로 조성된 거고요. 아, 여러분, 크라우드 펀딩입니다. 네? 꼭 지역 주민이어야 투자할 수 있나요? 아, 날카로운 질문입니다. 펀딩 참여나 수익률 같은 부분에서는 발전소에 가까운 지역 주민분들을 더 우대해드리는 건 맞긴 한데 꼭 그 지역분이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네, 집에 가서 더 찾아봐야 되겠네요. 자, 그럼 제 차례니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스웨덴 가구 기업 이케아 다들 잘 아실 거예요. 그런데 이 이케아에서 이제 에너지도 판매한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? 이 이케아가 이미 14개 국가에서 500개가 넘는 풍력 터빈, 또 71만 개가 넘는 태양광 패널을 가동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는 스웨덴 일반 가정에서 직접 판매한다고 합니다. 이 가구 회사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직접 에너지를 판매한다는 게 저는 되게 놀라웠는데요. 앞으로는 풍력 발전소를 설립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단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에너지가 유통되고 또 소비되는 과정과 관련해서도 신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풍력 에너지 관련 사업 동향을 미리미리 매의 눈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깔끔. 저 질문 있어요. 저는 핸드폰처럼 작은 풍력 발전기를 팔았으면 좋겠어요.
가족들이랑 캠핑 갈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요. 그런 건 언제쯤 나올지 궁금해요. 아, 휴대용이요? 어디 검색 찬스 없나요? 아, 자, 한번 찾아볼게요. 오, 휴대용. 이미 팔고 있어요. 그러니까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한데 만 원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뭐 몇십만 원짜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? 아, 생각보다 비싸네요. 저금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,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자인데요. 해상풍력, 이거는 우리가 길게 가져가야 될 게 맞아요. 저랑 같이 오래 길게 가실 분은 저를 뽑아주세요. 자, 여러분, 투자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? 크라우드 펀딩은 이 에너지 혁명 시기에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여러분, 어떤 재화도 생산만 잘해선 소용이 없어요. 에너지가 어떻게 유통되는지 눈여겨봐야 한다고요. 그 풍력 발전이라는 건 미래 에너지. 나랑은 거리가 좀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, 인터넷 이런 걸 만드는 기업들이 이미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게 되게 새로웠고요. 풍력 에너지도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주식이나 부동산 외에 좀 새롭고 더 가치 있는 투자 방식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내용이 어려웠지만 경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 같이 지구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사실 모두 한 표씩 얻으셔서 동점입니다. 동점이요? 아 뭐 훈훈한 마무리네요. 아름답네요. 네, 아름답네요. 네, 좋습니다. 아, 네, 저희가 네. 그 세 분이 동점이 날 줄 네. 모르고 준비한 선물이 플라스틱 없는 친환경 키트인데요. 네. 네. 하나밖에 없어서. 어? 에이. 일자 왔어. 에이. 신이 힘나봐요.